서강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고 슈퍼밴드에서 더 웨일즈로 활동하고 있는 양장샘이라고 합니다. 기타 치는 21살 정나영이고요. 현재 1학년 휴학 중이고 복학하면 2학년인 슈퍼밴드에서 더 픽스 팀에서 기타리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실용음악학과가 제가 입시를 할 당시에 굉장히 떠오르는 과였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진 분들이 계셨고 이제 저희가 입시를 할 때 학교에 막 순위를 매겨요. 그 랭크에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 주식으로 보면 급등주라고 맞아, 하죠. 맞아. 그런 학교였어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세민이 오빠도 그렇겠지만 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음악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선배님들께서 가끔씩 학교를 놀러 올 때 유독 서경대학교에 가신 선배님들만 표정이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행복한 음악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와, 저 학교는 도대체 뭐 하는 학교일까? 어떻게 선배님들이 저렇게 표정이 밝지? 하고 한번 원서를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요? 그 욱철이 오빠라고 혹시? 그 친구가 밝은 네. 걸로. 그 친구가 밝은 걸로. 뭐 스케줄도 많고 그 쉬고 싶지가 않은? 그러니까 좀 쉬고 싶었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는. 뭐 조금만 해도 힘들고 쉬고 싶고 이랬는데 이제는 뭔가 쉬는 시간을 최대한 없애고 싶은 생각이 지배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해야지. 저는 원래는 기타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마련이었는데 이제 밴드라는 걸 하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는 드럼이 스팟을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구간에서는 보컬이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좀 구성적인 면에서 많이 배움을 얻어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놀렸습니다. 그 프로듀서의 심을 볼 때 제가 막 기타로 총도 쏘고 막 헤드뱅도 하는 그런 퍼포먼스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친구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따라한다든지 그리고 그거 위에 더 덧붙여서 솔로를 하는 영상을 보내준다든지. 원래 그렇게 약간 화려한 그 연주를 하고 막 퍼포밍을 하는 기타리스트가 아니었잖아요. 맞아. 제가 알기론 그랬거든요. 맞아. 슈퍼밴드. 오빠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어떻게 알았어? 슈퍼밴드 와서 진짜 확 바뀐 거예요. 좀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시를 볼 당시에 가장 큰 산은 입시였고 맞아.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컸던 산은 슈퍼밴드였는데 둘 다 긴장이 되는 느낌은 다르지만 진짜 저는 최고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아. 뭔지 알아. 하지만 저는 입시가 조금 더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슈퍼밴드는 오디션을 이제 차례차례 거쳐 나갈 때마다 저는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어요. 그냥 재밌게 하고 오자. 떨어져도 후회 없이 그냥 재밌게만 하자 라고 했었는데 사실 입시가 재밌을 수가 없잖아, 오빠. 그치? 그래서 입시가 재밌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까 나영이 말했듯이 재밌게 입시를 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냥 무조건 다 붙을 것 같아요.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좀 부담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막 즐기는 분위기가 아닌데 즐기는 사람이 그냥 붙지 않을까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시키는 질문들을 제 스타일대로 풀어갔거든요.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확고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교수님들께서 알아봐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당시에 밤낮이 바뀌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국룰이지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너무 안 좋으니까 얼굴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 2차를 보러 갈 때 시험을 다 끝내고 교수님들이 이제 몇 살이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려고 저는 고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끊으시고 재수? 삼수? 재수? 삼수? 라고 계속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인데 얼굴이 그렇게 안 보이나 보다 하고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하고 쓰라린 마음을 잡고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경대학교 오셔서 이제 제 후배가 되신다면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히 선배다 선배. 저는 커피를 사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띵띵띵 더 웰스 커피. 오빠 너 픽스해줘. 더 웰스 할게. 안녕.